그러면 시다. sit down 그렇죠. down 어떻게 써요? D-O-O-N. 그렇죠. sit down 이게 무슨 뜻이다? 이게 어떻게 읽고 무슨 뜻이다? 조용히 앉아라 라는 뜻이라고요. 자, 그러면 sit의 뜻이 뭐예요? 앉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뭐 하세요라고 부탁하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Sit down.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I will. will이 무슨 뜻이에요? 할 것이다. I will. 그렇죠. I will sit down. 그래서 누가? 내가 will sit down 뭐할 것이다. 내가 앉을 것입니다. 이렇죠. I will. 계속해서 책좀 펼치세요. 오픈은 어떻게 쓰고? 오케이. 그다음에 you're 본인 할래. 이거 틀렸어요. 오픈 럼 your your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오픈은 무슨 뜻이겠어요? 열다 펼치다 이거죠. 무슨 시예요? 하다시로 이렇게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뭐 하세요라는 말을 할때 씁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open your book 했더니 Open your book. 오케이. 뭐 그냥 오케이.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돼요. 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다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뭐 같은 말이냐? I will open my book 하고 같은 뜻이에요. 책을 펼칠 겁니다. 뜻이에요. 이거 대신에 뭘쓸수 있다? 알겠어요라는 뜻으로. Okay. 오케이, okay. I will open my book. 책을 펼칠 겁니다. 계속해서 손을 들어주세요. Raise your hand, please. 뭐라고요? Raise your hand, please. Raise your hand, please. Raise 어떻게 써요? Raise your hand, please. 어떻게 써요? 그렇죠. Please는 자 일단 raise부터 할까요? raise 뜻이 뭐예요? 들다 무슨 시예요? 그렇죠. 또 하다시로 시작할까? 뭐뭐 하세요라는 뜻이 됐다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Please는 상대방에게 좀 공손하게 부탁할 때좀 공손 손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손들어라 이런 느낌이 들고 하고 싶으면 뭐 한다? Please를 사용한다. 손들어 손 raise your hand. 그렇습니까? 손 들으세요. Raise your hand, please. 그렇습니까? Please가 들어가면 공손하게 부탁하는 뜻입니다. 오케이. Raise your hand, please. 그리고 오케이. Okay.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가방 좀 내려놓아라. Put down your bag. Put down your bag. Put down 어떻게 쓰? 다운 아까 했구나. Down. Your bag. Put down your bag이 무슨 뜻이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put down이 무슨 뜻이고 put은 put의 뜻은 두다라는 두다 놓다라는 하다시예요. 두다 put 들다 열다 앉다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칠한 거 전부 다. 오케이. Put down your bag. Put down your bag. 가방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할 거예요. I will. Put down my bag. 유어를 잘 바꾸네요. 가방 내려놔. 그랬는데. 나는 네 가방 내려놓을 거야. 그러겠어. 내 가방 내려놓을 거라고 그랬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는 뭐로 바뀌는 게 당연하다. 이거는
또 바뀌는 게 당연하겠죠. I'll put down my bag. 가방 내려놓을 거예요. I will. 계속해서 일어서 주세요. Stand up. 그렇죠. 뭐라고요? Stand up, please. Stand 어떻게 써요? S-T-A-N-D. Stand up. 마찬가지 공손하게 부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고야. 우리 이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그렇죠. Stand up, please. 일어서! 아니고 일어서 주세요 하려고 뭘 붙였다? Please를 붙였어요. Stand up, please. 오케이. 그랬더니 오케이. 그럴 거란 말이죠. 근데 왜 시험을 돌쳤어? 네? 시험을 왜 돌쳤어? 그 다음에 닫다가 뭐야? 닫다. 클로즈. 그 다음에 문은 뭐예요? 문. 도어. 도어 어떻게 써요? 일어서다는 스탠드. 이상하게 쓴 게 맞네, 단어 시험에. 오케이, 단어 시험에 뭐 쓰다가 말았어요? 어? 쓰다 말한 게 있어. 뭐야, 문장 시험 옆에는 여기는 치지도 않았어. 똑바로 안 해? 곧바로 해. 네. 새로.